레위기 2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희막한 증거기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열두 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줄 위에 누워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예, 우리 함께 봅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모세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뻐하시고 모세를 특별히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 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그랬습니다. 불을 켜라, 성전에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성소, 또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지성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의 제단에 기름을 통하여서 불을 항상 피우라고 아론과 그의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론은 희막한 증거궤 휘장 밖에서 밤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밤에서 아침까지, 낮에도 마찬가지고 24시간 하나님이 주신 불을 끄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세 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와 예배,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믿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여러 아들들이 있습니다. 부인이 일곱이고 아들들만 해도 1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20세의 왕이 됐습니다. 다윗의 10번째 아들이 법정으로 왕위를 계승할 리는 절대로 없죠. 10번째 있는 아들이 왕이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의 첩입니다. 밧세바는 그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명이 되어서 그의 나이 20세 나이에 두렵고 떨리는 때에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0번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거는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1,000번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기도에 힘썼고 하나님의 재물에 힘썼고 하나님의 예배에 힘쓴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도 바로 등잔에 기름을 항상 채워서 불을 끄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배와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 가족이 모든 사람들로 심판받았을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받아서 제일 먼저 땅에서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처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일순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등잔에 기름을 항상 두어서 아침 저녁으로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등잔불을 끄지 말라, 이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 진설할 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건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떡은 12개의 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6개씩 12개.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떡상을 준비해서 떡을 준비하여 그것을 정리하고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함께 먹을지니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인류의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생명을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사람들을 멸망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중보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열두 떡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할 때에 그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몸을 희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봅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릴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향을 끄지 말고 항상 피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화목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4장 이제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미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3500년 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지금 유효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어둡다, 그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예, 잠깐 뉴스를 보고 나왔는데 예배 중단, 일반 뉴스에서도 예배 중단이라고 하는 말을 서슴없이 쓰고 있습니다. 예배 중단, 예배를 누가 중단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 번제단에 있는 등불을 끄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을 누가 감히 그 말씀을 중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중단, 이게 얼마나 하나님만이 예배를 중단할 수 있는데 예배 중단을 마음대로 뉴스 시간에 아나운서들이 말하고 또 일반 사람들이 예배 중단을 말합니다. 지금 예배 중단하지 않냐면 나중에 그 소낙비 같이 쏟아질 그 화살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하면서 언론에서 많이 교회를 예, 이렇게 힘들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배 중단. 예배 중단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예배 중단한 자에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화와 심판이 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는 누구도 중단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중단하는 것이지 목사도 중단할 수 없고 어떠한 세상의 권력자도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충실해서 우리 저와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는 존귀하게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